오늘은 부추를 따서 부추전을 만들겠습니다. 비가 와서 뭐라고요? 부추가 가서 밥 하려고. 밥 안 치라고? 어. 여기도 하나 있어. 아이고, 잠깐 찍어야 되겠다. 여기를 지금. 응, 거기 따갈게. 응, 거기 커? 굵은 것만 따겠습니다. 해야지 작은 거는 다음에 더 자라면 먹지요. 우와, 우와. 부추를 이렇게 떠가지고 가겠습니다. 이야, 여기도 부추가 있네요. 하늘에 찍어줘. 예. 굵은 것만 따야지. 뭐 막 따, 그냥. 막 따요? 아, 먼저 따갔나 보다. 그 얇은 거 보니까 작은 것들. 이런 건 한 번씩 땄나 봐요. 이 저장고 꽉 차가지고. 예. 없어. 이거 다 따. 안 땄어. 오늘 지금 남기고 이 다요. 오늘은 부추전을 해 먹겠습니다. 참나물을 섞어서 해 먹어야죠. 아유, 사계 절이면 엄청 땄던데요. 어? 부추를 엄청 따왔더라고요. 덕분에 잘 먹었네. 그리고 부추 좀 뜯었고요. 이제 참나물이 있어서, 비가 와서 참나물이 많이 자랐습니다. 그러면 이거를 오늘 부치게 해 먹을 거예요. 대충 따가지고 와. 네. 아니, 이 양말. 솔잎이, 소나무 밑에다 솔잎이 많네. 아, 미치겠네. 여기, 응? 여기 뭐지? 한 일주일 됐는데 또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. 일주일? 예. 이게 맛있어. 참나물 그죠? 아, 당기. 아니, 당기 저 냄새 그거 하나 들어가서 냄새 나서 혼났네. 지금. 아니, 나는 저걸 좋아하는데. 우리. 그럼 따로 쌈싸 드세요. 싸 드릴게. 제가 지금 이거 모르고 같이 삶아서 무쳤는데 당기 냄새 나가지고. 전 하나도 못 먹고 신랑만 먹으라고. 어? 당기 냄새 여기 삼십여가 이렇게 쓰리지. 그럼 좋은데. 예? 나는 별로 좋아. 아, 당기 좋아하신다고요? 그럼 당기도 따겠습니다. 참나물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게
자연산 참나물이라. 향기가 너무 좋아. 우와. 우와. 영상은 참 잘 찍었대. 네? 영상은 참 잘 찍었. 어느 영상이? 아니 그 오븐에. 정모요? 어. 될까요? 어. 잘 올렸죠? 어, 그럼. 그래야지 빛이 나지. 많이 못 찍어가지고요. 어. 뭐 왔다 갔다 심부름하느라고 뭐. 막간을 이용해서. 이야, 참나물이 엄청 잘 자라네. 뭐라고? 참나물이 엄청 잘 자라요. 이러고 나니까 막 쑥쑥하네. 집에다 먹어야지 삶으니까 많이 안 나오더라고. 네, 이만큼 났습니다. 좀 더. 네, 저놈의 단기가 문제였네. 단기? 네. 왜 난 그 대기 좋은데? 저놈의 단기가 문제였네. 오버피 땄어, 많이? 많이 조금 뺏겨. 이거 조금만 해가지고. 네. 이거 단기. 그건 단기고, 그 옆에 건 참나물이. 단기 좀 타고. 나 너무 싫어, 이거. 왜? 예, 그게 좋은데? 좋아, 그게. 네. 엄청 좋은데? 자, 이거 가져가. 나 냄새 너무 싫어. 냄새 맡기도 싫어. 밥 안 쳤어? 아니요. 근데 원래 안 쳐. 벌써 냄새 나는 거다. 뭐? 이 손에서. 그쪽은 당겨. 예? 그쪽은 당기고 참나물은 그쪽이요. 아니 여기 참나물에 당기 별로 없어요. 당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같은 채소리 같은. 당긴 다 녹았네. 다 죽었나 보다. 이거 한 편씩만 하는데. 아 그래요? 뭐. 자른 데서 또 나오는구나, 계속. 응? 자른 데서 또 나와요, 계속. 하루는 계속 나오지. 1년 내내 나와. 이런 시중에서 파는 거는 어. 이 딱딱해서 질겨가지고 맛이 없어요. 그 인공 저기 재배한 거라. 재배하는 거는 네. 비료 줘. 아, 비료요? 네. 그래서 쓰구나. 그냥 이렇게 놔둬서 네, 자연적으로요? 네. 이것도 재배인데 네. 비를 안 주고 가만 쳐놔 보니까 집이 자연 속에서 스스로 크잖아요. 그죠? 자연 여기 토양이 좋은 것 같다. 산나무 토양하고 잘 만나주네.
이제 딴 거는 안 자랐다. 이딴 거는 많이 자랐네. 이만큼 땄어요. 부치기 좀 나오겠지요. 여기서 조금만 더 깔까요? 조금만 더 따고 가겠습니다. 물 계속 따나? 네, 아니 이제 다 땄어요. 됐습니다. 비가 와서 낙엽이 다 날라붙어서 씻으려면 한참 해 먹겠다.
자, 참나물 다 땄습니다.